정치의 일환으로서 제가 지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요새 아시다시피 경기가 갈수록 좀 안 좋고 작가님들이 멘붕에 빠지신 작가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해 이제 여섯 번째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. 지난해에 비해서 19분이 지금 더 줄으셨는데 또 신참 또 작가님 그렇다고 신참이라고 해서 나이가 어린 게 아니고요. 새학침 전에 신참 그런 분이 지금 15분이 새벽도 들어오셨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신부 조화가 조금 되다 보니까 이런 전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먼저 오늘 오신 내빈 여러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 새아침전 전시를 통해서 뭐 인사동의 갤러리엠 관장님 김성영 관장님이 오늘 자리를 못했고요. 갤러리 1호라고 있습니다. 그 빙원 앞에 보면 와룡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곳에 또 갤러리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갤러리를 또 시작하신 분이 계십니다. 그래서 우리 기희로 관장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세요. 네, 아버님께서 참 미술 쪽에 오래 계셨었습니다. 그 정성 갤러리라고 이 미술품 뭐 판매도 많이 하시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와 같이 이렇게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열심히 가서 좀 전시에 좀 제가 보탬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강남문화원 이사님이신 저 장강파 선생님 오늘 오셨습니다. 지금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렇게 오셨습니다. 그리고 제가 여기 충무아트월 전시기획 팀장으로는 있지만 그 임기가 7월 30일까지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것은 강남구 도곡동에 문암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. 아카데미하고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문암미술관의 그 회장님이 저희 오늘 오셨습니다. 인사 올리겠습니다. 김영길 회장님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. 사실 요새처럼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이상한 분이다 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 저한테 이제 이것저것 코치도 많이 해주시고 늘 저 제가 존경하는 저 작가님이시면서 칼럼니스트 저 박종철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저희 대학 때 또 큐레이터로도 계시고요. 작가로서 또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저 평창동에 가면은 또 김웅수 그 방금 전에 그 갤러리를 이번에 운영하고 계신 금보성 선생님 저희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. 저 뒤에 계셨고요.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빈들 좀 추첨해서 드릴 상품을 좀 제공해 주신 저 레오케스트라고 이 쌈짓길에 가면